제가 최근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제 얼굴이 대한민국 평균 미만이라고 하네요. 야, 니들이 그러면 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 평균은 되는 줄 알고 클로즈업하고 학대하고 이랬는데 그럼 아따 저 양반 부담스럽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말도 안 하고 야, 이건 내 칸 The problem is that I did go flat. She started acting stupid, but I did come back. In my face, she jumped like the enemy and got replaced with two cups of Hennessy. Back in the days, I put the bid on that. She tried to mingle like the Pringles, put a lid. 아니 속된 말로 오히려 좋지.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뭘 입어도 뭐 잘 어울리고 이러면 그건 무슨 재밌겠어요. 어, 오히려 좋아. 그죠? 뭐고 이거? 손에 좋은 게 막. 얼굴에도 좋지. 느슨해진 패션계 딱 돼, 딱 관리하고 있다. 딱이네. 아, 딱이네. 오늘 슬로우님 감사합니다. 오자고 하는 소리인데 오히려 좋아. 패션을 즐기기에는 못 생긴 게 평균 미만이. 뭐지? 헌드레드님 잘 있겠습니다. 내 얼굴은 대한민국 평균 미만이다. 그래서 더 좋아. 야, 내릴 수도 있다. 야, 뭐 일단 이거는 저도 일단 이런 옷은 처음 입어봐서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 뭐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진짜 잘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제가 겨울이면 사는 품목 중에 하나가 체크무늬 팬츠입니다. 작년에는 이 이즈네스 블랙아치 플라넬 팬츠를 사서 작년에 정말 잘 입었고 나 왜 그렇게 믿으시나? 나한테 그래서 자기 댓글 먹으라는 거지. 어떻게 알았는데? 올해는 남이소팔 사우스 투 웨스트 에이 펜들턴 원단의 체크 바지를 한번 사봤습니다. 남이소팔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펜데스 산하의 엔지니어드 가먼츠 니들스와 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브랜드인데 좀 더 아웃도어 기반으로 아메리칸 캐주얼풍의 그런 것들을 재해석하는 특히나 이 펜들턴 원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뭐 나바오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양을 잘 짜는 원단 회사 겸 의류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저는 브랜드를 보기보다는 그냥 이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이렇게 두께가 있는 주머니 두께 크기가 다르죠. 비대칭적으로 달려있어서 귀여운 느낌도 있고 유니터리 무드와도 잘 맞는 색감이고 아웃도어와도 잘 맞는 색감이라서 여러가지 스타일링에 두루두루 활용해 보려고 샀는데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머리빨 좋잖아. 얼굴 살아있네. 이건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했지만 제가 정말 잘생기게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패션에 관심을 가지거나 돈을 투자를 막 이렇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경험들이 헛수고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운동을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옷을 좋아하면서 몸 관리는 어느 정도 하죠. 잘게요. 자기는 내 얼굴이 그래도 평균은 되니까 아, 저 정도면 볼만하네. 얼굴 보고 결혼했잖아. 뭔 소리야? 솔직히 봐봐라. 저 지금 카메라 봐라. 도찐 개찐이다. 그치 사기 다 말했잖아. 나는 그래도 저 우리가 거의 same same 레벨인 줄 알았다고. 자기도 그렇게 뭐, 생각하는 아니다? 줄 알았다고.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오빠를 잘 봤잖아. 키가 크고 남자 얼굴이 다가 아니지. 됐다.
됐다. 네. 심상했다. 알겠는데. 그리고 나는 옛날에 모르겠다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선천적인 얼굴은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3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의 삶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의 40대 얼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제 책임이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잘생긴 거에서부터 변화해 나가는 것보다는 없는 거에서 뭔가를 이뤄나가는 게 그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 서로 치는 겁니다. 너와 나 안아줍시다. 일로 와.